서울시를 대표하는 창업밸리로 선정돼서 5년간 486억 원을 투자해서 창업 공간을 만들고 또 주위에는 9개의 대학이 모여 있고 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허브 등 양질의 일자리로 박사급 연구 인력이 5천 명 이상 모여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곳은 서울의 어디일까요? 서울 시내에서도 고급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앞으로도 많이 창출될 지역은 바로 이곳, 성북구 안암동과 동대문구에 걸쳐 있는 즉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사이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지역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9월 17일자 서울시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요. 서울 캠퍼스타운 1호로 지정된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을 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합니다. G로컬 안암 창업밸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486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보다 6배 정도의 규모, 약 1000명 이상의 창업가를 육성할 수 있는 창업밸리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울림 센터나 아니면 스타트업 하우징, 캠퍼스타운 문화가로 조성 등을 한다고 하는데요. G로컬 안암 창업밸리의 위치를 살펴보자면요. 6호선 안암역의 북쪽은 이 고려대 서울 캠퍼스 본관과 이 고대병원 사이, 그리고 안암역의 남쪽은 안암 오거리 교차로까지 사업 대상지가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창업 스테이션과 레벨업 스튜디오, 그리고 청년들이 거주할 만한 스타트업 하우징, 지역 교류를 할수 있는 어울림 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에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안암역을 중심으로 이 정도의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만 보면 약간의 일자리 창출과 뭐 약간의 도시 재생, 지역 경제 활성화 정도만 보이지 이 지역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발전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들지 않아요. 캠퍼스 타운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서울 캠퍼스 타운이란 대학과 해당 지역의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문화 특성화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서울에만 50개가 넘는 대학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 대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인재들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은 개인적으로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서울에 성균관대나 연세대, 숙명여대, 뭐 숭실대, 서울대 등등 총 34개의 캠퍼스 타운이 있는데 굳이 고려대 인근을 꼭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요, 비단 캠퍼스 타운이나 안암 창업밸리뿐만은 아니에요. 해당 지역의 인근에는 한예종이나 성균관대, 홍익대나 한성대, 성신여대, 뭐 고려대, 카이스트,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 수많은 대학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은 곳이죠. 그리고 고대 안암병원이나 경희의료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이 대형 병원이 포진해 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고 대형 병원이 있다는 것은 1인 가구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가구나 다세대를 통한 임대사업 혹은 쉐어하우스 운영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고등과학원이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박사급의 고급 인력이 많이 일하는 연구소나 관련된 유관기관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근은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가정을 꾸려서 거주할 만한 2인에서 4인 가족의 수요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한 교통망도 더욱 개선이 될 예정인데요. 이 청량리역에는 현재 1호선과 경춘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얼마 전 개통한 수인 분당선을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는 GTX B노선과 GTX C노선이 통과하게 될 지역입니다. 이 수인 분당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 아래 바로 가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청량리역은 명실상부한 서울 북부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인데요. 철도 환승을 여기서 하게 되고 이 인근의 상업 지역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서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이 인근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현재 2호선, 5호선, 그리고 중앙선과 수인 분당선이 지나는 왕십리역이 있어요. 이 왕십리에서부터 고려대, 종암사거리, 그리고 월계역을 지나서 4호선 상계역까지 이어지는 동북선 경전철이 이 지역을 이렇게 관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에서 동대문구 장안동, 면목동, 그리고 중랑구 신내동을 이어주는 면목선이 추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작년 제2차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새로 발표한 강북 횡단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도에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은데 청량리역에서 홍릉, 월곡역, 그리고 종암, 4호선 기름역을 거쳐서 종로, 서대문, 상암동, 양천구, 목동까지 이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노선은 마땅한 철도 노선이 없는 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효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같은 서울이긴 하지만 이렇게 동부권역과 서부권역, 그리고 서부권을 이어주는 철도가 없었거든요. 이 서울시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10개 노선 중에서 노선이 가장 길고 역사 수도 많고 사업비도 가장 많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자나 내집 마련을 하실 분이라면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노선입니다. 물론 개통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내집 마련의 방향성을 잡으시라는 말입니다. 현재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은 새 집을 필요로 하는 이 수요에 비해서 점점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자, 팔 물건은 없는데 살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이 경기권의 물량도 아직은 많아서 매매가는 간신히 소강 상태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이 수도권에서 나올 물량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이보다 더 급한 문제는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재건축 물건의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서 새로 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 등이 들어갈 만한 전세나 월세 주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할 수 있는 전세 주택이 나오면 서로 달려들게 되고 기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계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현재 다주택자나 법인은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중과되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못해요. 법인은 내년 6월 1일 보유분부터 종부세가 6%나 될 예정이기 때문에 물량을 내놓고는 있어요. 그런데 해당 집에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나 계약갱신 요구할게요.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2년 더살수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살수 있는 집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죠. 현재는 취득세 중과와 종부세 중과 등으로 주택 한 채에 살다가 더 넓은 집이나 아니면 직장 근처에 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실거주자 분들이나 무주택자 분들만이 주택을 살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딱한 채만 매입을 할 수가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직장도 가깝고 여러 교통 상황이 더욱 개선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곳으로 실거주할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자나 무주택자 여러분께서 살 집을 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